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죠? 네, 우리가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고, 진 사람을 위해서는 그래도 왕생할 수 있다. 다만 이거는 하지 말라. 또 이것을 지었으면 그래도 왕생할 수 있다. 근데 이거는 또 하지 말라. 이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. 청생구제를 하기 위해서. 그래서 이 가르침에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죄악 생사 범부가 주의 구제 대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치면은 우리 누구도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염불을 하면서 왕생할 수 있을까? 혹시나 인종 때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왕생 못하면 어떡하냐?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부처님 보는 역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. 근데 만약에 왕생을 확신해 섰다, 그러면 굳이 법문을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. 네. 제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 염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. 이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이 선 사람은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법문을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게 본인이 확실히 딱 써가지고 바로 이 길이다. 금생에 반드시 왕생한다. 반드시 성불한다. 그런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이렇게 들으셔야 될 겁니다.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아있습니다.